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야. 현진영의 감금 방송 개정하겠습니다. 진영이 형 없는 진영데이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주간 똥나발님. 오늘 사연이 좀 왔어요. 사연이 와갖고 저는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 반성하며 열심히 살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부부생활에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아시만 시향에 강요를 했습니다. 올바른 종교가 아닌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신 때 이혼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SNS 통해 혹시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든 고민 사연이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데 이혼하시고서는 본인의 애를 만약에 그 전부인이 낳으셨다면 분명히 아기에 대한 언급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종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답을 하지 마세요. 답변을 하지 말고 차단을 하든가.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노래를 신청하지 마. 서쪽 하늘은 무슨 서쪽 하늘이야. 서쪽 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감전소 시작하겠습니다. 해봐. 감전소 감전소 감전 감전 감전소. 오늘 감전소 소개할 분은 1988년 혜성같이 등장해서 세월이 가면이란 곡 딱 한 곡 히트를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난 일단은 이분이 여러 가지 음반은 내기는 내셨는데요. 세월이 가면 이후로 별로 없었어요. 네이버에서 선정한 한국 대중가요 앨범 1100에 껴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오늘은 그 감전소가 폭망했습니다. 감전소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의 가수만 생각하고 골랐다가 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사연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형 덕분에 오랜만에 이메일 써보네요. 최근 병원 생활에 지쳐있다 요즘은 형 방송 보면서 즐거움을 갖게 되어 형 덕분에 힘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는 어려서부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배려라고 한다는 행동 때문에 상대방한테 우습게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일도 많이 벌어진다고 덮어보면 내 잘못이 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착해서 그래. 호의가 계속되면은 열이 타가 글로 조져. 왜냐면 말로 하기가 불편하면 글로 조져야지. 펜은 총보다 강해요. 야 이거 할 줄 모른다.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요. 야 이거 왜 내가 없어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사연은 hjyjazz 골뱅이 네이버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컴온 같이 좋아하고. 야 니네가 나 사랑 내가 니네 사랑하면 니네도 나를 사랑해줘야지. 안 그래? 나만 니네 사랑하면 되냐? 현진영의 감금방송 폐정하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뭐하고 있나 싶어갖고. 자 여러분들 잘가요. 다음주에 만나요.
아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